코로나19가 신앙의 본질을 많이 점검하게 만듭니다. 주일의 신앙과 주중의 신앙의 균형을 돌아보게 하죠.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중요성도 고민하게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진짜 신앙의 실력은 모일 때뿐 아니라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축제인 부활주일. 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활절 연합집회니 하는 성대한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도 이렇게 제한적 상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런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기록들을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조용한 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뭔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성대하게 알리고 싶어하는 우리네 오랜 관습에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연출은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편견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찬란한 불빛이나 대대적 관심, 성대한 포장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곤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과 비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부활 사건이 변두리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유력한 사회 인사가 아닌 당시 소외받던 여인들에게 최초 목격되었던 언론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던 상관없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밝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승리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하여 최종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추수하는 농부에게 있어서 첫 열매는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농부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을 수확하면서 땀방울이 맺힌 이마에 미소가 머무는 것은 이제 다음 열매들도 다 좋은 극상품의 열매들이 나올 것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웃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들도 신자들의 본격적인 부활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확실한 전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죽음의 위험에 직면해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기쁨으로 내다보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감동적인 설화가 있죠. 로마가 황제 숭배를 점점 더 악랄하게 강요하자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땅 위에서 버틸 만한 능력이 없어 지하의 땅굴 속으로 숨게 되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이 땅굴은 로마 건축을 위해 오랫동안 토공들이 흙을 파내기 위해 시작된 곳이었는데 수백 년을 지나면서 이 땅굴은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천혜의 요새가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이곳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습기차고 어두운 이곳은 정상적으로 살만한 곳이 아니었죠. 기독교인들이 이곳에 피신하면서 조악한 환경으로 인해 병약해지고 때로는 죽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땅굴 속에 무덤을 파고 벽에다 내세의 소망을 말하는 성구와 자신들의 소원을 새겨놓았어요. 때로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체포되어 큰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며칠씩 굶긴 사자들의 밥으로 사라져 갈 때도 하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형 경기장의 사자들 앞에서 부른 고린도전서의 다음 찬송시는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할 때도 어떻게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서 아비규환처럼 일희일비하는 그런 우리네들의 모습과는 달리 사자의 밥이 되는 그 맹수가 포효하는 그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진지한 질문을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걸어옵니다. 하지만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은 후에만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네로 황제 박해, 카타콤의 순교 같은 대단한 핍박의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묵상해야 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야 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코로나19 하나님이 중지시킨 이 시기,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서의 모습뿐 아니라 주중에서의 모습은 어떠한지,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대하는 모습뿐 아니라 집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밥을 지으면서 어떤 태도로 어떤 성실함을 하고 있는지 그 일상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듯이 부활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야 하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다름 아닌 일상의 한복판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일상적 대화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시 고기를 잡는 생업의 한복판에서 허기진 배를 달래려 둘러앉은 식탁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은 함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무슨 대형 집회, 제자 훈련 코스 등을 열어 함께하신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어떻게 부활을 누리며 어떻게 부활을 살아내야 할까요? 그런데 이 고민은 비단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이 성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적용하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권고를 남겼어요. 숭실대학교 권영경 교수는 부활의 하나님 깨닫기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의 편지들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께서 성도들의 공동체적 혹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명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예수의 부활은 물론 미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천국 가서 다시 부활하는 미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지만, 이 부활의 능력은 현재 우리에게 새 생명 혹은 새로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끊어놓은 것처럼 그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한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관건이었다. 죄로 죽은 우리를 건지신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단계를 거치겠지만, 이러한 용서의 사건은 동시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부활의 과정을 포함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하나의 사상이 아니라 역사적 현실이었던 것처럼,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참여 역시 교리적 신념을 넘어서는 실제적 현실이다. 여러분들께 다시 서두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 어떻게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살아내야 될까요? 이번 한 주,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인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에 오롯이 집중하며 일주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설교자인 저에게 가장 큰 특권이었습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 이 묵상을 하며 저에게 첫째 날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쩌면 코로나19 이 모습으로 성전 정화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내그 더러운 동기의 불순함,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코로나19로 모든 성전에 덮치셨구나. 그런 약간은 두렵고 떨리고 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질문 가운데 제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코로나19의 모습으로 성전인 우리에게 임하셔서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뒤집어 엎고 계시는 건 아닌지, 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사시나무 떨듯 고민하며 겟세나무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속에 내 죄의 수치와 비참함, 그 진노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되뇌이고 의지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 선 직전까지도 이 말씀을 주님 내가 이미 죽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요? 왜 이렇게 내 안에는 발끈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제가 얼마나 많이 묵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주님만 아니라 나의 정과 욕심도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이 위대한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된 이후에는 그런즉 이제는 즉 예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그저 객관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화된 이유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도 나의 그 발끈하는 그 성품도 그러한 화냄도 분냄도 모든 것들도 이미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을 진실하게 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일상에서 어떻게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저 주님 안에 머무르며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머무르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곧 일상에서 누리는 부활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일상의 풍성한 삶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요. 그저 의탁하면 됩니다. 내가 일상에서 부활의 승리를 누리려면 첫째 이렇게 살겠다. 둘째 이건 절대 안 하겠다. 셋째 반드시 이렇게 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런 류의 애씀을 좀 멈춰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애씀을 좀 멈춰라. 너에게서 시작된 열심을 좀 멈춰라. 우리는 열매 맺는 일을 과도한 자기 책임으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해주신 일들에 감사하여 무언가 자기가 해야 할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다시 일어나 더 잘하자고 다짐하며 또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시던가요? 여러분의 그 지독히도 안 변하는 그런 삶의 태도, 습관 이런 게 되던가요? 혼을 내기도 하고 또 달래보기도 하고 안 변해요. 내가 다짐해서 좀 이렇게 해보겠다. 이건 절대 안 하겠다. 입술을 막 떨면서 고개를 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 더 잘하자고 다짐하고 시도하지만 이렇게 실패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관심의 초점을 생산이 아니라 거함, 즉 머무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의 생활 환경, 내 자라온 그런 과거의 그런 경험, 그런 거에 산물이라고 핑계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서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또 그렇고 또 그렇고 그럴 때 그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얼마나 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어떤 영역에 대해서 계속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로부터 시작되는 열심을 좀 멈춰라. 나의 안에 머물러라.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모든 것이 구비된 대저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저 그 안에 머물며 살면 돼요. 우리 각자가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뭐 아파트값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닐까, 또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막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도 미리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 노력들은 좋죠. 여러분 집 좋아하시죠?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이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냥 그 집에 거하면 돼요. 재벌의 아들인데 고아처럼 내가 내일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번 겨울에 입을 옷이 있을까 걱정하면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든 것이 구비된 대저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저 그 안에 머물며 살면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겠죠. 그곳에는 의식주, 생필품, 각종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 뭐든지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주님 안에 실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충만히 구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에서 10절은 말씀하시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충만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는 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허락된 단어죠. 열심도, 용성도, 사랑도, 헌신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열심도요, 헌신도요, 사역의 바른 태도도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을 갖고 계시는데, 모두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있으니 우리 각자가 그것을 누릴 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충만하신 주님 안에 머무르다 보면 어떤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집니까? 내가 주님 안에 잘 머물고 있는지, 머물지 않는지, 주님과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졌는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는지 없는지. 샬롬은 어떤 외부적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남부를 것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 같다면은, 여러분이 승진했는데도, 돈을 예전보다 더 잘 버는데도, 관계 안에 뭐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잠을 자지 못하든지, 마음 안에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색등이 켜졌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랑에 배가 좌초할 위험에서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혼비백산했지만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고정한 예수님만은 샬롬 가운데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죠. 여러분, 코로나19의 고난 가운데 다 마음의 평안을 잃습니까? 아니죠. 고난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 말한 시대는 아무 때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평안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주신 선물도 바로 이 샬롬이었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에게도 이 평강을 선물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추상적인 것 같고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주님 안에 머무는 거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탄의 제1 전략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교는 너무 어렵다. 사역은 너무 어렵다.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거 실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살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올 때 그냥 부활주일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겠죠. 사울로 교회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쫄래쫄래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와보니까 부활주일이네 이런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르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부활주일에 어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해주실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의 한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 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만으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주님이 동참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는 마음의 풍요와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자기 뜻대로 결정 다 해버리고 나중에 보고 차원에서 주님께 기도로 아뢰면 내 책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중에라도 기도 보고하는 것만도 다행이죠. 그런데 결정 과정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과 상의하고 결정하면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은 혹 내가 바라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It's not my business. 주님 결정할 때 함께 하셨잖아요.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안에 평강이 밀려올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 머무는 구체적 방법은 지속적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저는 30년 목회를 해도 매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강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고 싶으십니까? 코로나19에도 이삭처럼 이 흉년의 때도 100배의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살펴봐야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을 쫓으면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받은 말씀을 기초로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 과정이 바로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 관계의 열매, 성공의 열매 등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비상상황 가운데 사회 전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요청되어도 어떻게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의 루틴은 붙잡으려고 영적 삽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이 스킵될 때 영적 부도 현상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고난주간 실시간 새벽 예배, 금요철야 예배 등 참석자의 수, 조회수에 상관없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려는 노력은 다름 아닌 목회자인 제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함입니다. 시스템적으로라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 생활의 자리에 밀어넣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저만 봐도 제가 투쟁적으로 영적 삿발을 붙잡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은 특별한 것, 대단한 것, 뭔가 오랜 준비 기간과 사전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첫 증인, 부활 사건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여인들 있잖아요. 여인들도요, 부활 모르고 왔습니다. 그냥 의리차 스승에 장사 지내려고 그렇게 왔어요. 준비 없이 왔는데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도 하나같이 부활을 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준비도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야말로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죽음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 예수님을 절대 죽음으로 머무르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내가 머무는 것,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야말로 일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누리는 삶, 둘째,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님을 신뢰하는 삶, 그것이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것이죠. 어젯밤에 우리 남성 리더십들과 큐티를 함께 나누었어요. 부활의 그러한 대목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악한 세력들은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 앞을 지키려고 했고, 그리해서 도둑질을 해나갔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그런 증언을 할까봐 그것을 막았던 것이죠. 저는 생각했어요. 아, 그래. 지금 코로나19 교회를 향해 적대 세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역할 때 적대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써서 그들은 어떤 방책들, 경비병들을 세워놓겠죠.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치고 들어간다. 아무리 그렇게 머리를 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머리 짠 것이 경비병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둑질,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한 게 아니다. 진짜 부활하셨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에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안식일이었죠. 안식일. 여러분, 그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보고 얼마나 가서 그 시체를 수습하고 싶고 향품을 바르고 싶었겠습니까? 막 뛰어가고 싶겠죠. 그러나 멈추라고 했어요. 안식일.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했습니다. 한참을 묵상하니 그게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감격이 일상 가운데 회복되려면 안식일을 누려야 하는 것이죠. 내 열심을 내려놓고 주님 지금은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반대자들이 더 머리를 써서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안식하며 그 신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무엇이든 내 삶에서 또는 내 삶을 통해 뜻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냥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하셔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며 영원히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려 애쓰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뇌이는 것이에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코로나19로 이런 상황이 닥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이것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아브라함이야말로 일상의 부활을 살아낸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웠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 피하고 싶은 시험거리이자 고난이었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도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생각하며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5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 명령을 들었어요.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부활신학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하며 새벽 일찍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즉 이삭과 자신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일상의 부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아이를 최악의 상황에 죽일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알겠다는 인정의 도장을 받게 되었어요. 아들도 살고 믿음도 인정받은 최고의 선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나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기도가 바로 나오죠. 이 잔은, 예수 십자가 고난은 객관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함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겠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합력하여 최고의 선을 이루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한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셨기에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 것이죠. 이렇듯 예수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달은 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나니, 그 의미를 깨달은 자는 일상에서도 내게 있는 고난을 내게 주어진 이 잔으로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잔을 저 녀석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죄로 인해서 내가 받은 잔, 이를 부득부득 강낸 것이 아니라 어떤 연유로 된 고난이든지 내게 주어진 이 잔으로 인식하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잔으로 인식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자녀들이 반항합니까?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왔습니까? 그 모든 고난도 결과적으로는 나를 성장시키려는 주님의 선물이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일상에서 부활을 살아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일상에서 부활을 누리는 삶,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주님 안에 그저 머무는 삶, 둘째는 예기치 않은 고난 같은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또 그림을 보면서 우리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마지막 시간,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렘브란트의 엠마우의 제자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30에서 34절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죠. 왼편에 있는 첫 번째 작품은 1628년, 두 번째는 1648년에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 일상에서 봄직한 그런 상황이에요. 책상도 그렇고 앉아있는 모습도 그렇고 두 작품 모두 부활하신 주님이 모습을 드러내신 소박한 무대와 친밀한 분위기를 강조합니다. 우리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배경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년 후에 그린 두 번째 작품은 첫 번째 작품보다도 더욱 극적 효과가 절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엔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있고요. 한 명은 뒤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작품은 오히려 더 일상같이 부활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를 만난 적 없는 하인은 지금 서빙하고 있는 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하인은 두 작품 모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일상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대학 가운데도, 식탁 교제 가운데도, 생업의 전선에도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일상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십니다. 살아계셔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이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 일상 속에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까? 그 깨달음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성경의 의미를 풀이하여 주고 계시죠.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함께 가족들과 식사할 때도 그 식탁의 교제에도 함께 하시고 부활의 주님은 교제의 빵을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죠. 말씀하시죠. 우리가 받을 최종 선고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심판이 아니라 자비요, 외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교제임을 매 순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코로나19 절대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희망이 시작된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고통입니다. 이건 고통이죠. 이럴 때일수록 현재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살아내고 주님과 함께 부활을 누리며 통과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힘을 빼고 그저 주님 안에 머물기를 힘써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힘 주고 이 코로나19 좀 잠시 멈춤했는데도 그때도 힘주면 번아웃 지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머물라고 우리에게 선물 같은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에 힘써 봅시다.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뢰하겠다고 결단해 봅시다. 다짐하기 힘들면 또 의심이 들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 회사, 우리 가정, 지금 코로나19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자꾸 그거 생각하면 또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 십자가 생각하십시오. 나한테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리하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전화위복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